기준님. 네. 이렇게 만나 보려고? 네. 응? 네. 궁합? 네. 그래. 그래. 궁합은 잘 맞아. 잘 맞는데 본인이 좀 화 좀 내리고 삽시다. 왜 잡들을 날라고 그래 자꾸? 어? 잡들이. 어. 남자를 네.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냐고. 아. 좀 맞춰주려면 제대로 맞춰줘, 확실하게. 네. 네? 남자는 헌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네. 네? 본인이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 아, 제가 그 남자를? 어. 아. 이 남자는 그러면 거꾸로 뭐가 되겠어? 이 남자도 고집이 있는데, 네. 이 나이 먹도록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본인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친구는 들었다 놨다 안 하겠어? 어? 어긋장도 나보고, 네. 어? 팅그러져도 대보고 할 거 아니야. 네.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좀 바뀌라고. 아,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왜 그래? 다 여자여자하게 생겨갖고, 네. 왜 속에는 전부 다 멋임 애들만 살고 있냐고. 어? 아... 전부 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다 멋임이야, 그냥. 겉만 그냥 멋임이야. 겉만 그냥 여자야, 겉만. 응? 본인도 그래. 아. 하고, 네. 내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를 주체를 못하겠어? 네? 좀 누르고 사셔. 아. 어? 그 화 다 분칠하고 살면, 네. 전쟁 나. 좀 평화롭게 좀 삽시다. 네. 네. 아셨지? 네. 히스테리 부릴 나이 지났잖아. 응, 뭐. 네. 인정이지? 네. 예, 네, 그래. 인정할 건 빨리빨리 인정하시자고. 네. 히스테리 부릴 나이 지났고, 네. 이제는 누구와 맞춰나가야 될 나이야. 근데 둘이 궁합은 괜찮아. 좋아. 네. 좋아. 근데, 네. 우리 남자분이 같이 와줬으면, 네. 내가 할 얘기가 참 많았겠다. 왜요? 남자한테. 네? 둘이 있으면 본인은 좀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좀 응?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네. 응? 본인이 그 남자분한테 끌림이 없거나 어떠한 뭐가 없지는 않아. 네. 어? 상당히 큰 마음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꾸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 네. 그냥 주려면 말 그대로 그냥 주려면 홀딱 벗고 다 줘. 네, 어? 네. 자꾸 뭘 숨기고 가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꾸 테스트하지 말고. 아셨어? 네. 네. 어? 네. 그래야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갖다 줘. 근데 이 친구가 희한하네. 나이는 어린데 되게 어른스럽네. 예? 그러고, 어. 그러고 이 친구가 우리 본인을 보기에 좀 안쓰러워 하기도 하네. 어. 아. 뭐, 뭐요, 뭐. 어, 뭐. 아, 저를 안쓰러워한다고요? 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불쑥불쑥 하나 봐. 응? 잘 만나셨네. 근데 올해, 네. 올해 이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 좀 조심 좀 합시다. 어떤 조심? 어, 지금 다니는 곳이 있다면 네. 그곳에서 깨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어? 그리고 금전이 깨질 수가 있고. 네. 이 친구 뭐 하냐? 뭐 하는데 관제가 들어오냐? 어, 회사 다니고 있는데. 관제 들어올 수가 있어. 조심하시랍니다. 네. 아셨지? 네. 좀 조심 좀 하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모든 거를 다 좀 조심 좀 하시라고 그래. 네. 아셨지? 네. 올 한 해? 올 상반기만이라도 좀 조심하라고 그래. 네. 여름 모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만 좀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래. 아셨지? 툭툭 튀어나오는 말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제가? 아, 이 사람이? 남자친구.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 네. 어? 직선적으로 하는 거를 조금만 한 템포만 쉬어가. 한 템포만.
쭉 전화 올라가 탁 맞고 탁 막았다가 얘기해. 아, 그러면 네. 괜찮으니까. 아셨지? 네. 네? 그럼 이 친구랑은 어떻게 결혼까지는? 어, 결혼했으면 좋겠어 난. 아, 진짜요? 어. 둘이 결혼하면 재밌게 잘 살 거야. 돈이 좀 뭐 언제는 돈이 있나요? 줬어? 어? 둘이 살면서 벌어. 어... 항상... 누가 들으면 돈 엄청 많이 벌었던 사람 같잖아. 그 항상 돈에 좀. 그러니까 지금 둘 같은 경우에 합이 잘 들기 때문에, 네. 어? 합이 잘 들기 때문에 금전운도 같이 따라 들어와. 그래서 궁합이 좋다는 거야. 아. 어. 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네. 내 운 자체가 수그러들고 네. 기운 자체가 다운이 된다 하면 네. 합이 잘 된다는 소리를 못 하겠지. 아. 안 맞는다 하겠지. 아. 그죠? 네. 어. 근데 둘은 합은 잘 좋아. 좋으니까 둘이 뭐 결혼을 해서 같이 삶으로 인해서 네. 합 자체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아. 만난 지는 지금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얼마 안 됐으니까 궁합 보러 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랑 오래 갈 인연인지 아니면은 좀 민숭맹숭해. 민숭맹숭한데 네. 올해는 가. 서로 쟤는 왜 나한테 왜 그래? 얘는 나한테 왜 그래? 이것만 생각 안 하면 오래 가. 그러고 둘은 그냥 뭐 둘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어? 둘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결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 합 자체는 괜찮다는 얘기야. 둘이 얼마 안 됐지만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잖아. 네. 서로. 근데 그건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다야. 그래요? 어, 그게 다야. 아... 이 사람 자체도 뭘 숨기고 하는 게 없어. 아... 그냥 다 내보여놓고 다 까놓고 시작하는 스타일이라. 뭐 이 사람도 진심. 아, 진심이니까 살라고 그러지. 뭐 진심도 아닌데 같이 살라고 그러면 내가 남의 가정 잘못 만드는 거잖아. 사람 하나 인생 잘못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행동하는 게 너무 약간 애기 같고 어려가지고. 아니야, 안 그래. 되게 막 완전 철딱선이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 쟤를 믿고 결혼을 해도 되나, 쟤를 믿고 만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아까, 정도로. 아까 우리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거든. 네. 이 친구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야. 오. 그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 사람 참 안쓰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오. 오. 저는 그래서 맨날 보면 너는 왜 이렇게 걔가 가벼워?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가벼워?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이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중하게 있으면 정말 무뚝하고 재미없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야. 아... 터득한다고 터득한 게 그거야. 아, 그래가지고 쟤는 저를 가볍게 만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만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리고 와 같이. 왜요? 한번 데리고 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해줄 얘기가 많다고 남자한테. 어, 저한테는 안 좋은 건가? 아니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남자가 들어야 될 얘기니까. 어, 저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싫어. 그러니까 이 여자애한테는 이걸 조심해라. 이걸 그걸 말씀 드리려고? 아니면. 이 친구가 크게 마음은 먹고 있어. 결혼하려고요?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크게 마음 먹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단 한순간의 실수로 네. 헤어질 수가 있잖아. 인연이라는 게 네. 그게 오래야. 아... 그래서 좀 조심 좀 하라고 얘기해 주려고. 저도 조심하고 얘도 조심하고요. 이 친구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아...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 좀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솔직히 이 남자친구 보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면접이 있어요. 직장 이동 수 그거를 여쭤보려고 오늘 온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궁합 넣었어. 아까 처음에 궁합 그랬더니 네 그런. 아니야, 그러니까 볼 사람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면접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면접이 있고 거기를 이제 이동을 하려고. 자,
작년에 이동했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 이동 못했어? 작년은 이동 그게 없었어요, 아예. 있었는데 밀렸겠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서를 썼고 거기를 제가 무조건 진짜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진짜 갔으면 좋겠어.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걸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저 진짜 가야 되거든요. 진짜 가야 된다고?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야 되는데 올해는 좀 힘든데 어떡하지? 그래요? 한 2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면접이 있거든요. 구정 지나고는? 네. 구정 지나고 면접을 부를지, 규정 전에 부를지. 그건 구정 너무... 전이면 아, 다음 구정 주야? 지나고 나서. 네, 구정 지나고 나서 부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생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작년에 왔었어요, 여기에. 아,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네. 그래? 네. 그때 저한테 오셔가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연도에 너는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할 거라고. 아, 그랬어요, 내가? 네. 아, 그래? 근데 왜 왔어? 그래서 지금 그 타임이... 그러면 그림인가 보다. 우선 빌고 살면 되지. 왜 왔냐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타이밍에 면접이고 딱 그거 딱 타이밍에서 그 말이 또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이동했어야 되는데. 작년 말쯤에 이동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는 자리가 없었어요.